공유야, 뭐 하고 있었어? 공룡책 읽고 있었어. 공룡책 읽고 있었구나. 그럼 우리 알콩이가 공룡에 대해 얼만큼 아는지 퀴즈놀이 해볼까? 짠! 이 공룡의 이름은 뭘까요? 이건 티라노사우루스야. 이빨이 엄청 날카롭고 무지무지 크대. 정답. 우리 알콩이 최고다. 멋져. 짠! 이 공룡의 이름은 뭘까요? 이건 프테라노돈이야. 공룡이라서 날개가 있고 날아다녀. 정답! 우리 알코의 공룡 박사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까? 짠! 이 공룡의 이름은 뭘까요? 이건 처음 보는데. 맞아. 이건 아마 알코이가 처음 보는 공룡일 거야. 우리 함께 화성 인시스에 대해 알아볼까? 이 공룡의 이름은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 인시스야. 어딘가 익숙하지 않니? 코리아 화성. 화성 인시스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뿔공룡 화석이야. 그래서 이름도 한국인 코리아와 경기도 화성을 붙여서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 인시스야.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거구나. 그럼 공룡뼈를 어떻게 찾았어? 2008년 화성시 정곡항에서 열린 경기국제보트쇼 행사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대. 처음 발견한 사람은 깜짝 놀랐겠다. 그럼 화성 엔시스는 어떤 공룡이야? 화성 엔시스는 1억 1천만 년전 중생대 백악기 공룡이야. 몸 길이는 2m, 몸무게는 150kg였을 거래. 우와, 크다. 화성 엔시스는 초식 공룡이고 두 발로 걷는 이족 보행을 했대. 그리고 호숫가에서 생활하며 꼬리로 헤엄을 쳤을 거래. 헤엄을 쳤구나. 그리고 화성은 공룡이 살았던 증거가 많은 곳이야. 화성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공룡알 화석지가 있거든. 그래서 화성시에서는 자연사 박물관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리고 곧 있으면 알콩이도 TV에서 화성 엔시스와 관련된 애니메이션도 볼수 있을 거야. 나 공룡 만화 보고 싶어. 그리고 공룡 화석도 보고 싶어. 그럼 우리 같이 화성에 있는 화성 엔시스 화석도 보고 공룡알 화석도 보고 올까? 가자. 그럼 경기도 화성으로 출발! 여러분도 화성으로 놀러 오세요.